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규 주택 판매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 Fit 엔비디아 어시스트 마이크론 꼴입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고 밤새 그 실적 발표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뭐 반도체에 혈이 뚫렸다면서 지금 좋아하시고 계시던데 어쨌든 올랐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잘 빠지지 않죠. 생각만큼 안 빠져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주택 판매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규주택 판매가 그 7월 달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가파르게. 2021년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2021년도에는 저게 지금 거의 뭐야, 100만 건이었습니다. 신규주택 판매. 새로 지은 집이 지어지는 게 100만 건이 넘었었는데, 쭉 줄어들면서 지금 2023년도, 4년도에 한 50만 채 그 수준까지도 갔었죠. 지금 다시 중간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70만 건으로 굉장히 늘어난 상태죠. 62만 4천 건이 예상되었었는데 73만 9천 건 나왔는데 이게 적이고 지금 현재 신규주택 판매가 한 달 전달 대비해서 4.7% 일단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은 감소를 했는데 저번 달에 비해 감소를 했는데 저번 달에 7월 달에 급격하게 늘었죠. 이 는 수치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2022년도죠. 2022년도 이후에 가장 큰 수치폭으로 늘어난 수치고요.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추세를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인데 지금 확 줄진 않았어요. 4.7% 정도 감소했죠. 그래서 지금 70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로이터에서 그리고 여기는 62만 4천 건, 62만 4천 건에서 70만 건 정도인데 훨씬 뛰어넘는 게 나왔죠. 71만 6천 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7월 달 수치는 73만 9천 건에서 75만 1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수치가 더 조정돼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75만 건 수치가 6월 달, 5월 달에 비하면 엄청나게 확 뛴 수치였죠. 60만 대에서 70만으로 10만이 한 번에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70만을 유지하는 수준이네요. 75만 1000, 71만 6000, 그렇죠? 70만을 두 달 연속 유지했고 70만을 간 적이 2024년도 초반에 가야 되네요. 그렇죠? 2024년도 초반을 가야 80만 건 수준이 있고요. 그 뒤로는 70만 건을 넘지 못했었는데 다시 지금 7월, 8월에 70만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하고 대비해 보면은 1년 전 8월 달하고 대비해 보면은 지금 9.8%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모기지 금리가 6.09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신규 주택 판매 세부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팔린 주택, 뉴 하우시스 솔드 71만 6천 건 나왔고요. 이게 아까 한 달 전달 대비 4.7% 감소한 수치고요. 7월 달에는 신규주택 판매가 2022년 초 후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70만 건을 회복한 뒤에 70만 건을 유지하는 8월 달의 수치가 나왔고요. 뉴 하우스 폴 세일, 이거는 솔드니까 과거형이니까 이미 팔린 거죠. 팔린 게 확정치가 71만 6천 건이고요. 폴 세일은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거죠. 이 재고가 지금 46만 7천 건이 남아 있습니다. 요 정도로 재고가 계속 남는다고 하면 한 7개월에서 8개월치가 계속 남아 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디언 세일스 프라이스. 지금 팔리는 그 가격, 주택의 중간 가격은 42만 600달러 정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42만 6천 달러, 600달러가 평균 가격이라는 것은 이 50만 달러 이상 비싼 주택들의 판매 가격이 감소해서 판매가 감소해서 가격이 지금 하락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건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금 주택 가격 요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50만 달러 이상 주택 판매는 감소하고 조금 그것보다 싼 주택들이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이렇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정점을 찍고 2020년도 8월 달에 정점을 찍었죠.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횡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위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70만 건에서 여기가 이제 100만 건으로 가는
70만 건에서 100만 건의 박스권을 노리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 80만 건이 있죠. 80만 건이 있고 그다음에 100만 건이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돌파가 살짝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만약에 9월 달, 10월 달까지 이어져서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렇죠. 이 2022년도 8월 달을 바닥으로 찍고 횡보 후에 상승 N자를 만들 수 있는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판매도 지금 뭔가 그렇죠. 그래프에서 쌍바닥과 상승 N자가 나오려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모기지 금리가 낮아진 부분에서 굉장히 그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영끌을 해서 살려는 가격을 낮은 것을 살려는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 쪽에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어저께 그 심리지수에서 나왔잖아요. 35세 미만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고 35세에서 54세는 자신감 심리지수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유추할 수 있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30대 초반은 모르겠는데 35세에서 54세 중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들, 딸들을 다 보내고 나서 내가 집을 딱 한 채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그냥 뭐 특별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항상 보수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젊을 때는 영끌이라도 해서 막 사고 어떻게든 내가 그 빚을 몸빵을 해서라도 갚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몸빵도 안 돼.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 기술직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고 힘든데 젊은 애들 받아주지 누가 나이 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오늘 이거 이 물건 날리겠습니다 하면 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갖고 있고 그럼 젊은 사람들은 그 비싼 큰 평수는 못 사요. 어차피 1인 가구가 1, 2인 가구가 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아마 50만 달러가 못 미치는 작은 주택들을 싼 주택들을 저 그 금리가 낮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영끌해서 사는 그 저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추세예요. 어쨌든 간에 신규 주택 판매가 그래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앞으로 계속 되는 거죠. 지금 B컷을 한 번 더 할 가능성 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BP 중에 50BP를 했는데 남은 기간 중에 그 50BP를 더 낮춰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모기지 금리도 따라서 내려가게 될 테니까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그렇죠? 자신감이 있는 35세 미만 그 소비자들이 자신감 있게 내가 영끌을 사서 내가 내 인생을 아직 나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창 일할 나이니까 사는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에 MZ나 젠지나 뭐 이런 쪽 세대들이 사는 수요가 박스권 돌파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상했던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높은 기대치 속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5시 5분, 10분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서학개미분들은 밤새죠 또. 자, 메모리칩 사업에서 부활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GPU용 메모리칩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 엔비디아가 어시스트를 제대로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마이크론이 76억 6천만 달러의 분기 매출. 자, 이 수치를 뛰어넘었으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자, 매출이 76억 6천만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분기. 그다음에 11억 1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요. 조정해준 거. 일회성 비용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0% 이상 하락해서 올라갔던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지 분석가의 93% 가까이가 마이크론 주식 매수를 지금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 지수 또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칩스법 및 과학법에 따라서 미국의 회사들 이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인텔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의 그 믿을 만한 게 뭔가요? 미국 회사. 그거 아시아 회사였으면 벌써 미국에서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텔이 미국 회사라는 거는 정말 기도 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걸 떠나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 돼. 인텔은 미국 회사라는 거를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벌써 쫓겨났겠죠. 어쨌든 간에 60억 달러 이상의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저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에 대해서 되게 좋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걸 뛰어넘었을까? 가보겠습니다. 76억 6천, 11억 1천, 그렇죠? 자, 76억 6천이었죠. 실제치 77억 5천만 달러 매출.
서프라이즈네요. 그리고 전분기가 68억 1000만 달러였습니다. 3분기가요. 그리고 전년은 2023년도 4분기 40억 1000만 달러 대비. 와, 뭐야, 두 배 늘었네요. 그렇죠? 대박이죠? 자, GAAP, 미국은 GAAP를 쓰니까요. 회계기준. 순이익 8억 8,700만 달러. 희석해서 주당 0.79달러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1억 1,000만 달러 예상됐잖아요. 11억 1,000만 달러. 그게 조정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하면은 완전 대박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죠. 그 아까 월가 예상치가 뭐 조정 주당 순이익으로 따로 안 써 있었는데 11억 1,000만 달러 예상되었죠. 이거겠죠. 비일반 회계 기준. 그러니까 조정을 해준 거예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했더니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13억 4천만 달러. 아까 예상치 얼마였죠? 11억 1천만 달러. 이것도 예상치 상회네요. 주당 1.18달러. 다 상회했죠? 매출 영업이익 전부 서프라이즈예요. 자, 영업 현금 흐름 34억 1천만 달러. 전분기에 24억 8천만 달러였는데 10억 달러 정도 지금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회사에 더 쌓였고요. 10억 달러가 한 분기만에. 그리고 전년 동기에는 2억 4,900만 달러. 와, 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무려 지금 30억 이상이 현금 흐름 플로우가 더 들어왔어요. 돈을 지금 마이크론은 장사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우리가 뭐 1강, 2중이니 3강이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얘는 엔비디아 서포트 제대로 받았네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랬어야 되는데.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2024년도 4분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2024년도가 마무리됐죠? 저기는 이미 4분기, 회계 기준이 4분기여가지고 다 합쳐졌습니다, 이제. 자, 전년도에 155억 4천만 달러 나왔는데 지금 그 대비해서 아까 180억 달러 정도 나왔죠? 다 합치면 180억 달러예요. 251억 1000만 달러의 매출. 아, 251억 1000만 달러가 나왔군요. 251억 1000만 달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뭐 100억가량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자,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으로 7억 7800만 달러. 희석하면 주당 0.70달러고 그리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14억. 조정해 주니까 거의 두 배로 뛰네요. 다 일회성 비용이 많았던 거예요. 희석 주당은 1.30달러 나왔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온기라고 하죠. 1, 2, 3, 4분기 다 합쳐서 85억 1000만 달러 쌓였고요. 전년도 15억 6천만 달러 대비하면은 와, 70억 달러가량 쌓였네요. 엄청나게 돈 지금 영업으로 돈 영업 현금 흐름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재무 현금 흐름이니 다 있지만 일단 자기가 장사를 해서 제대로 돈을 벌어서 쌓여야지. 무슨 대출 받아서 갑자기 쌓이거나 뭐 물건을 팔아서 일회성으로 쌓인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영업으로 돈 뭘 벌면 못 벌면 그거 다 까먹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이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자기 할 일을 잘해 가지고 돈을 전년도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무려 70억 달러를 지금 쌓아 놨다는 거. 네,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자, 뒤로 가 보겠습니다. 2024년도 완성됐고요, 마이크론은.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 센터 디램. 결국에는 엔비디아 빨 받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디램이 아니었어요. 데이터 센터 디램 제품과 업계 최고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크게 증가해서 93%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가져왔다. 그리고 낸드도 마찬가지죠. 낸드도 또 어디예요? 데이터 센터 SSD에 들어가는 낸드였어요. 낸드 플래시랑 컨트롤러랑 합쳐가지고 SSD로 옛날에 하드 썼는데 이제 SSD 쓰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는 더군다나 하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SSD 판매가 주도했다. 결국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 메모리 칩을 이긴 게 PC 모바일이 아니라 결국 데이터 센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 넘었다.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넘은 게 최초입니다. 2024년도 4분기 회계 기준으로.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산제이 메이로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이크론 역사상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2025년도 회계연도에 진입하고 있다. 회계연도 1분기에는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2025년도 회계연도에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상당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25년도 예상치 지금 다 올려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좋네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1강으로 올라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쭉 나왔고 이거는 지금 아직 여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 사이트는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7.65 빌리언 달러 뛰어넘었습니다. 5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데도 주가 한 30% 빠졌으니까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 어닝도 주당 순이익도 지금, 이거 영업이익이라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도 지금 5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아까 1.58달러가 나왔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다 5분기 연속 매출액, 저기 어닝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151.54. 자, 시장의 기대치가, 자, 평균 기대치가 지금 151.54인데 여기서 지금 무려 60%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괴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실적을 잘 찍는데 금리 인하로 인한 그 뭐 무슨 저기 잠깐 흔들림 때문에 떨어진 게 저기 한 거죠. 여기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허들을 또 뛰어넘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스트롱바이입니다. 무려 24개 의견, 26개 중에 스트롱바이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강력한 매수 의견이죠. 자, 여기서 일단 그 삼각 수렴형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 샛별형 했듯이 지금 샛별형 다 틀렸죠? 아니, 비석형? 거꾸로 비석형 아시죠? 나중에 다시 말. 그 한 봉 하나로 100만 원 받고 그거 다 가짜잖아요. 자, 이 삼각형에서 뛰어넘었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는데 자, 이만큼 하라고 했어요. 160달러에서, 그러니까 목표가를 아까 넘어섰었어요. 150달러를 원래. 그러다가 100달러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50주선이죠. 50주선 밑으로 간 게 조금 저기예요. 분리예요. 50주선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 월봉입니다. 주봉에 저런 저항이 있고요. 대신에 50개월선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주선보다 더욱더 강력한, 당연히 장기선이 더 강력하니까요. 50개월선이 지금 있다는 거. 사실 이격 조정은 다 나왔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고요. 왜냐하면 재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금리, 그게 무엇이 중원디? 내가 말했잖여. 중요한 건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라고.